안녕하세요. 저는 호주에서 온 그레이스예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장 볼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여기 큰 마트에 장 보러 왔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아! 여기 보니까 장성 영업 시간은 그래도 11시까지 하네요. 제 호주 집 앞에 있는 마트가 5시나 6시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시까지 쇼핑할 수 있으면 진짜 일 끝나고 언제든지 장 볼 수 있는 점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퇴근하고 아예 못 갈 것 같아요.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장 크게 한 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1시까지만 하면 다들 퇴근 하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게 좀 위험하긴 한데 밤에 출출할 때 맛있는 거 사러 올 수 있잖아요. 근데 또 호주에서 목요일에 특별히 밤 늦게까지 여는 데도 많아요. 사람들이 그때 금요일 파티를 위해서 그 전날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점도 있긴 한데 근데 한국은 맨날 늦게까지 하니까 근데 일하시는 사람 힘드실 것 같은데요. 그 사람들도 집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고맙죠. 일단 처음 들어올 때 호주에서도 과일이랑 야채 처음 들어갈 때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여기 보면 토마토는 그냥 아예 그냥 포장돼 있어요. 알아서 골라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딱 장 보기 쉽게 포장해놨네요. 한국에서 잘 자르는 과일, 조기, 감 그런 것도 저렴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막 수입하지 않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파인애플 키우기 힘든 과일이라서 수입할 수밖에 없죠. 근데 호주도 수입 과일이 많긴 한데 지역마다 다르죠. 제 지역에는 패션프루트, 망고도 잘 자르고 딸기, 바나나 거기서 자르니까 저렴해요. 호주에서 이 코너가 아예 다른 가게로 만들어요. 왜냐면 술을 마트에서 사면 미성년자 살까봐 또 여기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가게로 아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술을 마트에서 판다는 거 아직도 충격인 것 같아요. 호주 마트 가면 이런 코너가 없고 버틀러라는 곳에서 또 따로 술을 살 수 있어요. 근데 술을 파는 곳이 늦게까지 할 줄 알죠? 근데 늦게까지 하진 않고 엄청 일찍 받아요. 여기 마트랑 똑같이 한 6시, 7시 늦게 하면 9시까지 하긴 한데 술을 먹고 싶으면 미리미리 생각해서 먹어야 돼요. 어머나 오! 여기까지 쭉 퍼져 있어요. 충격이다. 여기도 충격. 아이, 맥주도 어마어마하네. 이런 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맥주하고 라면 맥주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위해서 너무 잘 포장됐어요. 공짜죠? 센스, 한국의 센스. 제가 여기서 비교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1380원으로 파워레이드를 팔고 있는 거 있어요. 근데 냉동실 가면 그 똑같은 파워레이드를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지 아닌지 좀 구경해보고 싶어요. 궁금해서. 똑같이 팔아요. 1380원은 똑같은 거죠. 시원해요. 왜냐면 호주에서 저희가 음료수 아일도 따로 있고 여기처럼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따로 있는데 그 음료수들 가격 차이가 있어요. 여기 음료수도 비싸요. 왜냐? 여기 전기값도 들어가니까. 시원하게 팔려면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호주에서 전기세가 비싸니까 여기서 음료수하고 전기값 포함해서 또 비싸게 팔아요. 그래서 밋밋한 음료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저도 시원한 음료수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어요. 호주에서. 근데 여기 전기세가 싸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서비스인가요?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. 한국은 서비스 좋으니까 고맙죠. 뭐 호주였으면 1층밖에 없는데 한국은 또 올라가서 전자제품 같은 것도 파니까 너무 편해요. 쇼핑하기 편한 곳. 특히 여기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 팔고 음식도 팔고 뭐 옷까지 팔고 여기서 대부분 뭐 이불 같은 것도 사고 와 진짜 대단해요. 호주는 이곳에서 음식을 사고 이곳에서 전자제품을 사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워요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 마트에서 돈 쓰기 좋은 곳이네요. 제가 분명히 사과 사러 왔는데 왜 냉장고 사고 싶지? 약간 그런 느낌? 와, 또 여기서 또 다른 곳 같아요. 위험한 곳이네요. 제가 필요 없는 향수도 사고 싶네요. 아, 한국의 이불이 너무 좋아요. 통신통신하고 좋잖아요. 어이고, 바로 눕고 싶네.
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의 이불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한국 이불하고 양말, 한국 이불하고 양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저렴하고 삼성까지 있네요. 심지어 완전 최신에 나온 거 있잖아요. 저희가 만져보고 싶었어요. 잘 됐네요. 이거 삼성 광고이지 않을까? 너무 좋아요. 어썸 커리어 홍보해주세요. 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요. 에? 비데? 비데도 파네요. 진심으로 충격 먹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좋은 거 많네요. 오 시원하다. 진짜 웬만한 거 다 파네요. 다음에 건조 잘 됐다. 디즈니 공주처럼. 네 여러분 저 방금 마트에 다녀왔어요. 제가 마트 갔을 때 놀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영업시간이었어요. 한국에서 엄청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데 호주는 제 집 앞에 마트는 5시나 6시밖에 안 하더라고요. 지금은 뭐 9시까지 하는 마트들은 있긴 있는데 호주 마트도 주말에는 일찍 닫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일요일에 엄청 일찍 닫아요. 한 3시? 그래서 1시? 주말에는 아침 일찍 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마트는 제가 바로 살 수 있는 치킨 아니면 초밥, 김밥 그런 것도 있어서 저녁 준비 아예 할 필요 없이 마트 가서 저녁 아예 살 수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시원한 음료수의 가격이었어요. 그 음료수는 시원해도 안 시원해도 한국에 똑같은데 호주 가면 왜 다르냐면 호주 전기세가 비싸니까 시원한 음료수 전기값까지 들어가서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얼마 정도 차이냐면 작은 코카콜라는 시원하지 않은 뭐 1리터 코카콜라의 가격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저 한국에 얼마 안 됐을 때 남자친구가 시원한 음료수를 마트에서 사는데 뭐야 부자야? 돈을 아껴야 되는데 왜 굳이 시원한 음료수 주말에 먹을 거 그냥 집 가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마트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놓은 거냐. 근데 보니까 가격이 똑같더라고요. 거기서 좀 창피했는데 이제 저도 시원한 음료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마 제일 놀라웠던 것 같긴 한데 마트에서 술을 파는 거예요. 한국에서 마트에서 술 종류별로 다 팔고 있는데 호주에서 마트에서 술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저희가 따로 술 파는 가게가 있어서 마트 가서 술을 사고 싶으면 거기 살 수 없는 거죠. 한국에 와서 제가 뭐 파티를 하려면 여기 술 사고 그다음에 이 술이랑 어울리는 안주 같은 것도 그 바로 앞에 팔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. 호주 가서 막 먼저 술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주 사야 되는 건지 근데 안주 사다가 또 원래 와인 먹으려고 했는데 또 맥주를 먹고 싶게 되면 또 안주가 안 맞잖아요. 그럼 어떡해요? 교환할 수가 없죠. 네, 이런 점 좋아요. 한국에 너무 편해서 좋아요. 그리고 한국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구, 전자제품, 옷까지 뭐 속옷까지도 파는 거라서 너무 신기했어요. 처음 왔을 때. 지금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트에 가면 좀 후진 거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최신품도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호주는 뭐 제가 장 보러 갈 때 음식만 장 보러 가는 거고 전자제품도 따로 가야 되고 또 옷을 사려면 또 따로 가야 되니까 좀 번거로워요. 한국에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마트에 왔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다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마트 가서 놀아온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바이!